아니 님들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요리사 맛있어요. 나 셰프로서 자존감이 떨어져. 맛은 애매하거든요. 맛을 생각하면 허드슨이 나오는데 근데 맛있어요. 먹기만 초코 바나나 맛이 나요. 개 맛있는데? 개 맛있다고? 아니 아니 이상하다더니 개 맛있다고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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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어떤 스트리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살구랑 깡패 한번 불러주세요. 살구랑 살구랑 깡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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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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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하신영입니다. 네, 하신영이에요. 네. 아 참고로 오늘 라면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좀 열심히 잘 해놨어요. 딱 한 시간쯤 전에 맛있는 라면을 사줬답니다. 아 여러분 일단 그거를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. 왜냐면 저보다 10살이 어려요. 18살이에요 심지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요. 어 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. 이거 먹으려고 못 봐주고 마나님 마나님 이러고 기워더라고. 근데 얘도 이제 프로 스트리머라고 돈 받고 왔어요. 맞아요 돈 받고 왔어요. 하신양님 제가 하신양님 방송에 들어가서 12만원 돈을 테니 꼭 딸기라면 드셔야 합니다. 12만원에 이제 내가 먹었던 질라면 제티 제티 라면 얘가 어리잖니.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부족했던 거야. 어, 깝쳤던 거지. 어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지. 어 하신양 부럽다고? 저였으면 맛있게 먹었어요. 어른스럽게 다 드세요. 이게 너 먹어보라고요 한번. 이따가 2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제 바나나 제티와 초코 제티가 추가가 됐는데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운 바람에 실제 바나나와 초콜릿이 추가가 되었어요. 이거 다 회장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고 본인은 또 이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죠? 자 하신양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네. 좀 어떤지.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10살 차이 나기도 하고 좀 삼촌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다 소화시킬 생각은 없고 깡패, 낑깡, 깡패의 낑깡을 잘 발음하면은 제가 대신 먹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냥 나 먹는 거 구경하고 가면 되고 그때 받았던 30만원은 본인 거가 되는 거예요. 온전히 깡패의 낑깡 깡패의 낑깡 깡패의 낑깡 깡패의 낑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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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능. 안타깝게도 이제 하신양이 음식을 먹어야 했네요. 그래 아살라마이쿵 아살라마이쿵 꼬불꼬불꼬불꼬불 맞죠? 어 꼬불꼬불 해봐요. 꼬불꼬불꼬불꼬불 맞죠? 온 라면 꼬불꼬불꼬불꼬불 맞죠? 온 라면 괜찮네. 네. 그럼요. 술 먼저. 아 여러분 배고프겠다. 여기까지는 정상 레시피거든요.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. 꽈뚜룹시 라고 정확히 세 번 외치면은 여기서 라면 바로 레시피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. 천천히 세 번이에요. 우리가 모두 체크할 거기 때문에. 하나 둘 셋. 꽈뚜룹시 꽈뚜룹시 꽈뚜룹시. 제티가 투하됐습니다.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꼬불, 라면. 오 냄새 봐. 하신양 일어나서 냄새 한번 맡아봐요. 와. 라면에서 나면 안 될 맛이 나. 아니 근데 향이 생각보다 괜찮은데. 다만 이 향이 라면에서 나면 안 될 향이어서 그래요. 색이 약간 분홍색인데. 아니 색깔은 티가 나지 않아요. 약간 나는 거. 간단히 시식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. 자, 일단 여기. 어, 진짜 맛있는데. 어? 아, 진짜 맛있어요. 개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요. 아니야 이상한 그때보다 먹을 만한데. 그치? 뭐지? 내가 그때 뭘 끓였던 거지? 아 그때는 시각했는데? 맛있는데?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. 이제 바나나를 넣을 거예요. 슬라이
한 입은 사실 괜찮거든? 근데 먹으면서 그거 생각해요.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. 알고 있어. 면을 씹으면 바나나 맛있어. 자, 다음 젓가락은 안 먹을 수 있어요. 기회가 있어요. 대신 알죠? 짬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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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냐? 아직 초콜릿이 남아 있어요.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. 아 근데 맛있어요. 이거 먹을 만한데. 맛있어요. 먹어보세요. 많이 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 국물도 한 숟갈 줄게요. 네. 아유 좋아. 아유 맛있어. 그래서 사실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초콜릿 미션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또 그러니까 크크루 핑퐁 이거 두 번 성공하면은 그냥 이거 다 버릴게 바로. 크크루 핑퐁 크크루 핑퐁. 하나 둘. 아 난 두려워. 난 초콜릿이 제일 두려워. 아 이거 못 먹겠다. 일단 물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없어요. 아 이런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. 자 일단 제가 먼저 살짝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 근데 근데 묘하게 짜장면 맛이 좋은 것 같아. 야 이 악마야 악마들 취업. 사람이 있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나 진짜 이상한가 봐요. 이 양빈만 좀 진짜 맛있어요. 어? 맛있어요. 아니 맛이 웃긴데 이거 못 먹을 것이 아니에요. 진짜인데?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아니 님들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요리사 맛있어요. 나 셰프로서 자존감이 떨어져. 맛은 애매하거든요. 맛을 생각하면 허드슨이 나오는데 근데 맛있어요. 먹기만 초코바나나 맛이 나요. 개맛있는데? 개맛있다고? 아니 이상하다더니 개맛있다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토마 체스.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없었어요. 매워요. 매운데 라면 스프 맛은 안 나고 그냥 초코바나나 맛이 나요. 정말 맛있어요 진짜? 평소에 얼마나 밥을 못 드셨으면. 저희 집 안 굶기고 잘 먹입니다. 자, 이 정도 넣고 이거는 마녀가 만들 법한. 앉아 계세요. 다리 다치셨으니까. 왜 단맛이? 어디서 첵스 초코 맛이? 자 국물 한 숟갈 먹겠습니다. 괜찮아 괜찮아. 드셔보세요. 어머. 숟가락 새로 가져올게요. 네. 아 미안하네. 어 근데 저 방금 전에 그랬는데 이거 토포키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어? 여러분이 먹어보면 알아요. 아니야 코가 가짜인 맛이 없어요. 코의 기능이 가짜인 점. 맛이 없어요. 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 게 전부예요. 어? 맛이 없어요.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요. 맛 묘사요? 맛이 나요. 근데 탈기 맛은 안 나요. 탈기 맛은 이미 갔어요. 라면 스프 맛도 안 나요. 그럼 무슨 맛만 남냐면 초코바나나 맛만 남아요. 그래서 맛있어요. 파맛은 나긴 나는데 초코바나나가 엄청 강해요. 아니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식사 시간이 1시간 전이야. 근데 그 국물도 먹을 수 있어요? 네. 어? 올라오지 않아? 아이고야 이런 거 먹으면 못 사. 이런 거 먹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안 돼. 근데 비주얼이 진짜 좋긴 하네. 아니 이거 생긴 게 진짜 근데 비주얼이 진짜 쓰레기 같긴 해요. 이거 제가 뭔지 모르고 비주얼만 보고 먹었으면 토했을지도 몰라요.
아니 먹어봐요. 아니 먹어봤어. 아니 이게 맛이 없나? 요즘 어린애들은 편식도 너무 기특해. 스트리머 하자. 예 스트리머. 이미 하고 있잖아. 예 스트리머예요. 야! 유튜브 가? 아니 근데 어떡하지?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나도 이제 또 돈 걸고 응. 이렇게 할 테니까 응. 내 괴식에 도전해 보겠어요? 응.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. 유튜브 각은 시리즈로 가는 걸로 하겠죠, 하죠. 아니, 아니 맛있어 해. 그냥 진짜 힘들는데 다 먹었어 이게 아니고 가벼워. 저 이거 먹으면서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.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죠. 제가 어떻게 보면 첫 괴식이었죠. 재작년 빼빼로 데이 때. 득털군과 함께 했던 누텔라 라면을 한 게 있어요. 이제 가진 초콜릿들을 다 녹인 다음에 거기다 면만 넣어요. 진 사람은 짜장면, 이긴 사람 짬뽕. 안 내면 짜장면 먹기 가위바위보. 작가님 가위바위보 할 때 항상 보자기 먼저 해요. 이보! 이보! 가위바위보! 참고로 그건 쫀득이도 다 못 먹었었어요. 응. 대신 반은 먹었어요. 반 아니에요. 4분의 1이에요 그거. 반 먹을게요. 그건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돼. 저거 이거 못 먹겠어. 근데 이거 어쨌든 마저 먹어야 돼. 일단은 뭐든 이건 마저 먹어야 돼. 그치? 굉장히 당황스러웠어. 이게 리얼 주작 없는 상병성의 묘미긴 한데요. 아니 이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어서. 이게 향이 충격적이었나요? 그렇긴 한데 제가 점점 가면서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아 맞아요. 근데 맛은 다 났어요.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어. 아 이거 치트켓이었었구나. 얘가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고양이 그 알레르기 약을 먹고 온 상태거든요. 그러면은 다음에는 스튜디오 같은 데 빌려서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죠.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매너 악수라고 있어요. 오늘 게스트는 소인들의 하신양입니다. 네, 하신양입니다. 한번 저기 슬래치 쳐봐요. 끝 해봐. 끝!